10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문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포문도 저번에 했던 while문이랑 비슷하게 반복문이에요. 뭔가 반복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for라고 쓰고 여기서 이제 int i는 0, 여기서 이제 i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줘요. 조건문에서 여기 뭐 i가 10보다 작을 때 반복해라 이런 거예요. 증감문은 i를 1씩 증가시켜라 이런 거예요. 이 뿔뿔로 해도 되고 만약에 2씩 증가시킬 거면은 여기다가 2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for문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에 있던 이 while문이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동일하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요 부분이고 뭐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딱 봐도 while문보다는 뭐가 더 이뻐요? 이 포문이 더 깔끔하게 돼 있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i가 이 코드가 길어지면서 아래 막 숨어있고 막 그러면은 뿔뿔 두번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개수가 정해져 있는 반복을 하고 싶을 때는 포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이제 while문은 이게 딱 봐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잘안 쓰겠죠. 그래서 while문은 대부분 언제 쓰냐면은 여기다가 그냥 true라고 써놓고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if 해가지고 뭐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브레이크로 빠져나갈 때이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while문을 주로 사용하고 반복 횟수가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for문을 주로 사용을 해요. 용도 차이.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포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뭔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를 새로 켜서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게요. 켜신 다음에 뉴 하셔가지고 만들 건데 3D로 만들게요. 3D로 한 다음에 3.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 뉴씬 하셔가지고 이 씬을 저장을 할게요. 씬에서 안 되네요. 컨트롤 S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1번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누르셔서 여기 저장을 할게요. 저장한 다음에 코드 생성해야 되죠? 여기 C# 스크립트 만드셔야 되죠? C#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my 4 쓸게요. 여기다 마이를 안 붙이고 그냥 9라고 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애랑 겹치니까 클래스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10번 출력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써서 i가 0이고 i가 10보다 작을 때 i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은 10번 출력이란 메시지가 나오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새로 오브젝트 빈 걸로 하나 만들어서 오브젝트 빈 걸로 하나 만드실 줄 알죠? 요거 해서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죠. 켜볼게요. 보나마나 10번 나오겠죠. 10번 나오죠? 저는 접어놔서 이렇게 1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접는 거 꺼버리면은 이렇게 10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럼 이제 제 뿔뿔아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 뿔뿔 그렇죠? 요거는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했죠? 요거는 이거 할 당시에는 뿔뿔 안 하고 줄 넘어갔을 때 뿔뿔한다 뭐 그런 거였죠? 그냥 뿔뿔은 그냥 냅다 하나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문에서는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속도 차이가 있을 것 같죠? 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앞에다 이렇게 하나 뒤에다 하나 속도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두 속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향 따라 하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요걸로 해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출력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이 포문을 두 개를 사용해서 한번 구구단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할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겹쳐서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i, j 라고 쓸게요. 보통 요거 폼을 쓸 때는 i, j, k 라고 써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써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구구단을 할 거면은 이제 2단부터 할 거예요. 2단 2부터 시작해서 구구단이니까 9라고 해야 되나? 9라고 하는데 여기서 9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n을 붙여줘야겠죠. 10으로 그냥 해도 원래 상관없는 거였죠. 9,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2단부터 9단까지 2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이걸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i가 2겠죠. 이 상태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실행이 되겠죠. 그럼 j도 2겠죠.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할때 i랑 j랑 출력을 하면은 i랑 j랑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문자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i에 있던 2랑 이 문자 별 곱하기 모양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문자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인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또 뿌려줘야 되니까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보자. 아 이게 아니죠. 이게 좀 헷갈리네요. 헷갈리는데 여기 곱한 거 보여준 다음에 이번에는 진짜로 연산한 거 넣어야 되니까 숫자 연산한 걸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i 곱하기 j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게 여기까지가 여기 문자로 이렇게 2 곱하기 2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는까지 포함된 다음에 곱하기 가로를 쳐놨죠. 이게 연산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 이제 화면에 는해갖고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줄 끝나면은 다시 또 여기로 간 다음에 J가 또 하나가 올라가겠죠. 그럼 J가 이제 3이 되겠죠. 이제 기존에 2였으니까 2 곱하기 3이 되겠죠. 결과값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4 되니까 2 곱하기 4 해서 2단 쭉 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 J 부분 다 끝났으면은 다시 또 위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i가 3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i 계속 처음 돼 있고 J 또 2부터 계속 올라가고 해서 9구단이 구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문을 여러 개 겹쳐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세 개도 겹칠 수 있고 뭐 네 개도 겹칠 수 있고 여러 개 겹칠 수 있는데 보통 최대 세 개 정도까지밖에 안 써요. 많이 써봐야 보통은 이 두 개에서 다 끝나요. 자, 이제 켜볼게요. 되나? 되겠죠? 잘 나오죠? 결과값? 결과값 잘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별짓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별짓기가 뭐냐면은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보통 저 프로그래밍 할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글씨가 좀 많이 작은데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저기 시뿔뿔 이런 거 할 때는 콘솔 창에다 두고서 포문으로 별을 막 이렇게 찍는 거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유니티니까 저는 이별 대신 뭘할 거냐면은 큐브를 저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네모나게 뽑아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큐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큐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큐브를 추가한 다음에 여기 큐브가 추가가 됐죠. 하나가 이 상태에서 0,0,0으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세요. 프로젝트에다가. 그러면은 저번에 한 얘기가 있죠. 프로젝트는 하드웨어고 얘는 얘기 안 했었나? 하여간 여기 얘는 램에 올라가는 거고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에 올라가 하드디스크에 올라가는 거. 하드디스크 올라가는데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넣으면은 이 큐브가 내 하드디스크에 큐브에 대한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게 이제 넣는 걸 안 넣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걸 프리팹이라 그러는데 프리팹이라고 써있죠. 프리팹이라 그러는데 자,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여기다가 넣으면 프리팹이 되면서 이게 초록색으로 아니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얘를 한번 얘 있죠. 얘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예요. 원본 얘네들이 복사본이 되고 해서 얘를 이렇게 값을 바꾸니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큐브에 있는 값을 제가 바꿨어요. 큐브에 있는 스케일을 변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바뀌죠.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요. 동시에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잡고 여기서 얘를 잡고 수정을 하면은 얘네들은 또 변경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원본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복사본이 되는 거예요. 얘를 참조하고 있는 복사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친구는 이제 얘랑 연결이 끊어졌죠. 좀 바뀌었죠. 얘만 혼자 좀 커졌으니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르신 다음에 셀렉트랑 요거랑 요게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뭐냐면은 얘 거의 원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본이 누군지 누르시면은 원본을 찾아가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원본이랑 내 거랑 데이터 똑같이 다시 맞춰줘라. 이 버튼이요. 누르면은 또 원래대로 됐죠. 원래대로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버튼은 뭐냐면은 이걸 누르시면은 지금 내 거의 정보가 내 거의 프리팹 원본에 적용이 돼요. 그럼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이 사이즈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프리팹이라고 얘기를 해요. 프리팹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거 다 지울게요. 지운 다음에 여기 원본 있죠. 원본을 다시 드래그해서 놔보면은 이걸로 돼 있네. 이거 크기 111로 바꿀게요. 이렇게 다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이거 한 번에 바꾸는 법은 트랜스폼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어디갔어? 리셋 포지션 뭐 로테이션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리셋 하면은 전부 다막 값이 상으로 돼 있어도 리셋하면 다 00001111로 바뀌어요. 요거 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요 사이즈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아까 뭐 별짓기인가 뭔가 한다 그랬죠? 별짓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지금 스냅 설정이 잘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문으로 해가지고 큐브를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네모나게 코드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내가 드래그해서 넣는 게 아니고 코드로 생성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마이포 여기 가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제 프리팹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프리팹은 게임 오브젝트에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큐브 프리팹이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도 밖에서 쓰려면은 퍼블릭이라고 써야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래그 해가지고 넣을게요. 자, 이제 여기 마이 아유 이거 아니구나. 이거 큐브 있죠. 큐브를 드래그해서 여기 넣을게요. 큐브를 넣었어요. 여기. 그럼 이제 저 큐브의 원본이 여기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생성하는 함수가 유니티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큐브 프리팹을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은 자,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켜보시면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플레이를 하면은 큐브 하나가 생길 거예요. 큐브 하나 생겼죠? 이런 식으로 하나 생겨요. 이렇게 하나 생기는데 좌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설정도 안 하고 그냥 얘를 생성을 하면은 이 좌표 그대로 그냥 얘가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거를 이 X 값을 변경을 한 다음에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있는데 자 여기 누르신 다음에 F12번 누르시면은 이 친구가 제공해주는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뭐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오리지널 내가 사용할 프리팹이고 뒤쪽에 포지션, 로테이션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뭐 벡터랑 쿼터니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위치값을 쓰는 거고 요거는 회전값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치값을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요거 포지션 있죠. 포지션을 한번 이용해서 바꿔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newVector3라고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따라 치세요. 커터면 아이덴티티. 요 아이덴티티는 뭐냐면은 내 회전값을 그냥 000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좌표 이게 x, y, z예요. 눌러보면은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세 번째가 z 값이에요. 그쵸? 첫 번째 x, y, z. 요거 벡터3라는 풀로 3개 갖고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하면은 그냥 0,0,0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x 값에 1을 넣으면은 켰을 때 이렇게 지금 뭐 하나라 티가 안 나는데 여기 x가 1로 바뀌었죠. 약간 0이었는데. 그럼 이제 요걸 배웠으니까 우리 요거 폼은 했죠. 폼은 했는데 여기 폼을 이용해서 한번 5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5개 놓고 이것도 여기다가 또 J라고 놓고 그다음에 X에다가 I, Y에다가 J 넣어볼게요. 그럼 몇 개 나오겠어요?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해보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되게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코드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이 답 보기 전에 미리 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바로 이제 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풀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마이너스를 바꾸고 뭐 요거 막 플러스 1로 바꾸고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할게요. 만약에 i가 j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출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출력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가 잘렸죠. 하나가 잘렸어요. 여기 는을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해서 뜨시면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반대로 출력하고 싶으면은 이 친구를 부호를 바꿔보시면 돼요. 부호를 바꾸시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